Debbie, what do you think about like friends borrowing your money? No, I don't think friends should lend money to one another. It just gets awkward. And then like me, I lent money to a friend and now, have you got it? It fucks up your friendship. Nah, go to a bank. 그 외에 이런 경우 많을 거야.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돈 못 받고 친구 잃고 돈 잃고 다 잃고 그렇고 돈 때문에 누구 잃은 거는 뭐 친구뿐이겠니? 심지어 가족까지도 잃는 마당에. 진짜로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? 친구건 가족이건? 이 절대 이 돈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. 그게 누구든지 간에 절대로 이 돈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고. 어? 절대 안 돼. 그 나를 낳아주신 조물주님께서도 나에게 돈을 좀 많이 꼬갔는데 나는 그거는 바라지도 않아. 그거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그 어릴 적에 가져갔던 내 세뱃돈 엄마가 잠깐 맡아놓을게. 아 그거나 좀 주세요. 네? 아 나 그게 바라지도 않아 진짜. 아 그 엄마가 잠깐 맡아놓을게 내 세뱃돈 그거 얼마나 도였지 지금. 기억도 안 나. 그 매년 설날마다 얼마나 좋았을 거야. 심장이 그냥 쿵쾅쿵쾅 했을 거야. 어? 절이란 절은 내가 다 알아다니고 수금은 본인이 다 했으니 그 전국에 있는 엄마 혹은 아빠 그 아빠가 혹은 엄마가 잠시 맡아놓을게 그거 그 돈 지금 빨리 다 돌려줘. 에? 돌려줘요 빨리 지금. 어? 그것도 다 그 채무야 그거. 나 같은 경우는 이 돈 때문에 사람한테 질린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였을 거야. 나는 비교적 빨리 왔어 그 상황이. 그래서 난 누구한테도 돈을 빌리거나 누구한테도 돈을 빌려주지 않아. 그 이후로 단 한 번도. 상황을 대충 설명하면은 내가 얘기했지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쭉 해왔지. 내가 첫 번째 알바한 게 파파. 아 이게 또 구독자가 좀 오르다 보니까 이 함부로 이 어떤 회사의 이름을 말하기가 좀 어? 좀 그래 이제 어? 아 좀 어깨를 좀 이렇게 좀 필라고 좀 아 진짜 어? 아 파파 아무튼 그 햄버거를 졸라 파는 곳이었어. 그런 곳이었는데 내가 거기서 시급을 2,500원인가 받았지. 시급이 2,500원. 지금은 시급이 25불. 참 아이러니하지? 둘 다 25네? 아무튼 처음 알바가 2,500원이었고 그 다음 알바한 게 그 남자 피자. 어? 남자 피자라는 곳에서 배달하면서 받은 돈이 4,000원이었어. 그렇게 해서 나는 돈을 계속 모아갔거든. 그러다 보니까 아 고3 때였구나 그러면은. 고3 때쯤에 돈이 꽤 모이더라고 그래도. 아무튼 이제 배달 알바를 하다 보니까 그 배달 알바를 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. 이게 굉장히 편해요. 그래서 어떻게 해? 고등학교 때 그 스쿠터를 하나 샀어. 스쿠터를. 조그만한 스쿠터. 이쁜 거. 160만원짜리. 그렇게 해서 이제 잠깐만 또 고등학교 때 또 무슨 뭐 오토바이를 샀네 뭐네 너 혹시 찐이었네 그럴 텐데 있잖아. 나는 찐이 아니라 진짜 찐따도 그런 찐따가 없었어. 나는 그냥 찐따였어. 아무튼 그랬는데 그 이제 내가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내 친구 한 명도 이제 오토바이를 사더라고.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오토바이를 사고 또 다른 친구도 오토바이를 사고 근데 이 오토바이를 산 친구들은 찐은 찐인데 그냥 소위 그냥 좀 잘 나간다는 뭐 누구를 패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좀 잘 나간다는 그런 친구들이었어.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친구들이랑 방학 때 대천 해수욕장을 가자. 방학 때 너도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대천 해수욕장을 오토바이 타고 한번 가보자 그런 거야. 그래서 오케이를 했지. 왜? 오토바이도 있겠다. 재밌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. 근데 이제 내가 돈을 왜 꿔줬냐. 이게 나 포함해서 아마 한 다섯 명인가 갔을 거야. 근데 이 네 명 중에 한 명이 이 나머지 세 명한테 돈을 꿔주기로 한 거야. 왜냐하면은 고등학생이 돈이 어딨냐. 돈이 어딨겠냐고. 그래서 이 네 명 중에 한 명이 내가 자기가 아빠한테 돈을 받을 테니까 그 돈으로 내가 너네 돈을 꿔줄 테니 같이 가자. 그래서 가게 된 거였어.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는 바람에 얘가 아빠한테 돈을 못 받게 돼. 그래서 어떻게? 얘가 나한테 제안을 하나 하지. 너가 돈이 있으니까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은 내가 그 돈을 얘네한테 빌려주고 갔다 와서
우리가 돈을 갚겠다. 이게 이렇게 된 거야. 지금 생각해보면 난 거기 그때 꼽살이었어, 꼽살이. 그 친한 애도 한 명밖에 없었는데. 아무튼 상황이 이러니 내가 돈을 안 꿔주면은 여태까지 계획했던 여행이 다 무산이 돼. 그 나는 돈을 꿔주던 안 꿔주던 여러모로 개새끼가 되는 거였어. 그래서 뼈빠지게 시급 2,500원, 4,000원 이렇게 해서 모은 거금 100만원을 빌려주게 돼. 그리고 그때 아주 큰 걸 또 하나 깨달았어. 아, 대천해수욕장은 절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곳이 아니구나. 오토바이 타고 가잖아. 그럼 중간에 저기 주유소에 멈추지. 그래서 화장실 가지. 그러면 여기랑 이런 데 있지, 이런 데. 시커매. 그 휴지를 한번 닦잖아. 아, 말도 마. 아, 또, 아. 아, 나는 인종차별 발언을 하지 않지? 아무튼 그 재밌지도 않았던 여행 갔다 와서 이제 돈을 슬슬 독촉하기 시작해, 내가. 왜냐? 원래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데 안 주더라고.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한 달, 두 달, 세 달, 네 달 이렇게 지나가더라고. 한 번은 내가 걔가 어딘지 알았어. 어느 PC방에 있는지. 그래서 갔지. 게임하고 있더라고. 그래서 전화를 했다. 그러니까 어떻게? 핸드폰을 딱 보더니만 내려놓고 다시 게임하더라고. 그래서 걔한테 가서, 야, 나 방금 전화했는데 니 그냥 확인만 하고 다시 내려놓더라.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? 나는 그냥 떠들어라. 넌 떠들어라. 난 게임할란다. 어른들이 항상 그러지. 앉아서 돈 꿔주고 서서 받는다고. 결국에는 5개월인가 6개월 걸려서 돈 받는데 어떻게 받았냐? 내가 걔 오토바이를 내가 직접 수소문해가지고 팔아갖고 돈 120만원에 팔았나? 그래서 나머지 20만원 걔 돌려주고 내 돈 받고 그러고 끝났어. 그렇게 큰 고생하고 마음의 상처란 상처 다 받고 흰머리 생기고 그렇게 돈 받았어, 그렇게.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친구한테 고마워, 솔직히 말해서. 진짜 고마워. 왜냐면은 내가 그 이후로 이 돈 빌려달라는 사람 많았거든? 거절하는 게 뭐 일도 아니야. 엄청 쉬웠어. 그냥, 아, 미안하다. 내가 이런 과거가 있어서 솔직히 좀 그렇다고. 미안하다고. 그냥 거절하는 게 일도 아니야. 엄청 쉬워졌어. 아니면 뭐 어떤 사람 이러잖아. 아, 이 친구는 내 진짜 친구다. 왜냐? 내가 진짜 힘들 때 큰 도움을 줬다. 내가 지금은 다 갚았지만 이 친구는 정말 된 친구다. 그거는 잘 된 케이스고, 응? 뭐 TV나 무슨 매체에서 잘못된 케이스는 사실 그렇게 잘 안 보여주려고 그러지. 잘못된 케이스가 훨씬 많아, 잘된 케이스보다. 그래서 내 친구들은 알아. 내가 돈 거래 절대 안 한다는 거. 애초에 절대 안 물어봐, 나한테. 내가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이 누구한테 돈 꿔줬을 때 스트레스를 잘 하니까 누구한테 단 100원, 아니 무슨 뭐 10원도 그냥 안 묶어둘라 그래, 그 사람한테.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한테 뭐 10만원, 20만원 꿔줬잖아? 그 20만원을 받아간 친구는 기분이 아무렇지 않아. 왜냐? 자기는 돈을 빌렸고 이제 이 돈을 필요한 곳에 쓰면 되니까. 근데 정작 이 돈을 빌려준 친구는 이제 그 20만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지. 그 빌려준 순간부터. 근데 그 20만원을 빌려간 그 친구는 절대 이 20만원 빌려준 친구의 기분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고. 그냥 이 친구 혹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거는 이거 같아. 남한테 좋은 일을 해주고 욕은 되로 먹는 거야. 진짜로 돈 빌려달라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돈을 빌려줬더니만은 나중에 그 때가 돼가지고 돈을 달라고 독촉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뭐 네가 사채업자니 무슨 이런 개소리 하면서 욕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걔들은 절대 몰라. 그 돈 빌려준 사람이 얼마나 그간 마음고생해왔는지 절대 모른다고. 그래놓고선 사채업자래. 진짜 내 어이가 없어, 어이가. 그 아마 본인에 맞지 않게 큰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아마 이 기분을 잘 알 거야.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있잖아. 밥도 안 넘어가고 이 장기가 그냥 다 손상이 돼. 그냥 다 손상이 된다고. 내가 그때 깨달았어. 아, 돈을 남한테 빌려준다는 거는 그냥 다음부터는 그냥 내 장기 하나를 떼서 줘야겠다. 응? 이러나 저러나 anyway 망가지는 장기, 그냥 장기를 띄주자. 그럴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냥 돈을 빌려주지 마, 애초에 그냥.
자기가 진짜 무슨 뭐 진정한 친구네 뭐네 하잖아. 그러면은 너가 진정한 친구면은 친구한테 돈을 빌리면 안 되는 거야. 은행을 가든지 하다못해 사채를 쓰든지 본인 선에서 해결하는 게 맞아. 어디 빌리지 말고 그냥 내가 끝내라고 내가 알아서. 그돈 빌리는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알아? 일도 열심히 안 해. 응? 걔네가 주 7일. 응? 멈추지 마. 이거 했으면은 돈 빌릴 일도 없어, 솔직히.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돈 절대 빌려주지 마. 그돈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지는 네 자신밖에 몰라. 그 빌리는 사람은 너가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지 절대 모른다고.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뭐냐? 돈을 빌리잖아. 막상 갚을 때가 되지. 그러면은 그게 자기 돈을 주는 기분이야, 그 사람들은. 너한테 돈을 꿨는데 있잖아? 이게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잖아? 그럼 어느 순간 그 돈은 그 사람들 돈인 거야.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인드가 너한테 돈을 줄 때가 되지. 그러면은 괜히 자기 돈을 주는 기분이야, 그 사람들은. 그래서 주기 싫은 거고. 아니면 돈 꿔줄 시간도 없게 주 7일 일을 해.